네, 다음 소식도 좀 황당한데요. 아파트 예. 복도를 자기 집처럼 만들 수가 있나요? 네, 한 아파트 주민이 복도를 리모델링해서 사유화했던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복도식 아파트 리모델링 사건이 재차 확산됐습니다. 복도식 아파트 맨 끝집에 거주하는 A씨가 자신의 집 앞 복도를 리모델링한 사건으로 A씨가 작성했던 이 원글은 삭제된 상태인데요. A씨가 촬영한 사진에는 아파트 복도에 중문이 설치되어 있는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지저분한 복도는 깔끔한 장판으로 외부 샷시는 새 창호로 교체가 됐는데요. 흰색으로 통일된 벽지와 신발장과 함께 바닥에는 간접 조명도 설치돼 있었고 중문에 도어록까지 설치되면서 공용 공간이었던 복도는 개인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이 퍼지자 누리꾼들은 비판적인 의견을 쏟아냈는데요. 누리꾼들은 끝집이라 자기만 쓰는 공간이라고 해도 복도는 엄연히 공용 공간, 국민신문고에 고발해야 한다 등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현행 법에 따르면 허가받은 건축물에 신고 없이 기타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금지돼 있어서 불법 증축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아파트 주차장에 민폐 주차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무슨 욕설 프린트가 유행이라도 하는 걸까요? 우클릭 세 번째 검색어는 주차장 짐 치워달라고 했다가 받은 욕설 쪽지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도 뉴스에서 보던 일이 일어났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이 게시됐습니다. 차량이 주차된 구석에 타이어 여러 개와 개인 짐이 쌓여있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글쓴이에 따르면 아파트 주차장 구석에 차량을 장기 주차하는 한 이웃 주민이 한 거라고 합니다. 우연히 이를 목격한 글쓴이는 처음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정중하게 짐을 치워달라고 부탁했다는데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짐은 그대로였고 3주가 지나 마침 문제의 차량 주변에 주차하게 된 글쓴이가 짐이 쌓여있던 공간을 살펴봤더니 웬 종이 한 장이 붙어있었다고 합니다. 프린트한 종이에는 황당한 내용의 욕설이 남겨져 있었는데요. 이에 글쓴이는 아파트 주차장이 개인 창고가 아니지 않냐며 치우는 게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욕까지 할 정도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누리꾼들은 욕설 프린트 챌린지도 아니고 어떻게 하루가 멀다고 이런 게 나오냐, 점이 박영이라더니 잘못한 사람이 뻔뻔하기까지 하네, 공용 공간을 왜 사적으로 쓰나, 진심으로 이런 사람들 머릿속이 궁금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클릭 두 번째 검색어는 아파트 복도의 개인 창고화 논란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재 논란 중인 아파트 복도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사진 속엔 엘리베이터 옆 아파트 복도 구석 공간에 철제 진열대가 설치된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진열대 위로 생필품으로 보이는 각종 상자와 캠핑용품, 식재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글쓴이는 이처럼 복도에 개인 진열대를 설치하고 마치 자기 집 창고처럼 쓰는 게 민폐인지 아닌지 물었는데요. 공동 공간을 점유한 민폐 주민이라는 비난과 이 정도는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반응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본 누리꾼들은 복도는 우리 땅이냐? 일단 보기 너무 안 좋다. 옆집과 합이 됐거나 피해주는 부분이 없으면 문제 없을 듯. 소방청에서 과태료 부과를 안 할 뿐 위법이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비상구에 원래 물건을 두면 안 되는데 적반하장인 경우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한 아파트 주민이 비상 대피로에 떡하니 자전거 여러 대를 보관해 두고 창문에는 경고문까지 붙여두었는데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비상구에 쌓아놓은 소중한 물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 A씨는 아파트 계단에 저렇게 자전거를 쌓아두고 창문을 열어 비유를 맞게 하면 CCTV를 달아서 배상해야 한다네요. 와, 살다 살다 저런 집 처음 봅니다 라며 황당하다는 듯 사진과 함께 글을 첨부했습니다. 사진을 보면 구축 아파트의 대피로인 비상계단 창문에 A4 용지로 된 경고문 한 장이 붙어 있는데요. 해당 경고문에는 손글씨로 창문 열지 말아주세요. 물이 자꾸 들어와서 자전거랑 킥보드 다 망가집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심지어 CCTV 확인해서 배상 책임 묻겠습니다 라고 엄중한 경고로 끝을 맺었습니다. 경고문이 붙은 창문 아래에는 성인용과 아동용 자전거와 킥보드까지 여러 대가 놓여있는 모습이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 시 대피로인 이 비상계단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소방법상 불법이고요. 적발 시 최대 100만 원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